시선은 왼쪽부터 눌러. 자, 정면 아래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사실 또 로맨틱 코미디는 이번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그 전부터 굉장히 하고 싶었는데 항상 뭔가 좀 무겁고 세고 강한 이야기를 통해서 좀 날카로운 이미지를 많이 보였었는데 저도 어떤 그런 사랑 이야기를 통해서 대중들과 좀 더 편하고 예, 손쉽게 이렇게 가깝게 다가가길 원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상대 여배우가 신민아 씨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렇게 고민이 많이 들진 않았었던 것 같아요. 사실 드라마를 찍기 전부터 신민아 씨랑 꼭 함께 하고 싶었던 되게 열망이 컸었어요. 언제부터인지 여쭤봐도 될까요? 한 10년 전부터? 10년 전이라고 합니다. 네. 여러분 시점은 예예 말씀해 네네. 주시죠. 그래서 아, 이 여배우랑 같이 뭔가 사랑 이야기를 한다면은 참 좋지 않을까. 정말 사랑스럽죠. 네, 꼭 만나보고 싶었는데 진짜 만나서 너무너무 행복했고 또 공교롭게 또 동갑이다 보니까 굉장히 서로 친하게 이런저런 얘기를 되게 편하게 하면서 또 현장도 되게 즐겁게 촬영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런 로맨스가 상대방과의 그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민아 씨가 너무 현장에서 편하게 해주고 네, 저를 굉장히 또 많이 그냥 믿는 것 자체만으로도 저를 많이 웃게 해줘서 제가 그 역할에 참 잘 빠져들어서 연기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도 이재훈 씨 파스콘 때부터 너무 팬이었고 저도 되게 꼭 같이 작업하고 싶었던 배우였고요. 이재훈 씨가 이제 뭐 시그널이나 되게 장르적인 드라마를 많이 했잖아요. 영화도 그렇고. 그래서 어떤 느낌일까 되게 궁금했었는데 실제로 이렇게 처음 딱 봤는데 되게 상큼하더라고요. 저랑 동갑이라고 했는데 되게 더 이렇게 상큼상큼한 매력이 있어서 되게 기분 좋게 하는 매력을 갖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했고 그리고 저도 동갑은 처음이라 이렇게 말을 놓는 상대 배우가 없었거든요. 근데 되게 어색한 거예요. 안녕? 이런 게. 그래서 처음엔 좀 어색했는데 그 동갑, 그 말을 놓음으로써의 그 편안함 그런 것들이 부부 역할에 조금 도움이 더 됐던 것 같습니다.